짜잔. 야호. Hello. Hi, 유루. 안녕하세요. 다 뭐예요? 나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이제 씻을까 하다가 왔어요. 얼굴 못 보여줘. 안 돼. 얼굴 피부가 뒤집어졌어. 당당해져? 안 돼요. 부시했어? Show your face. Sorry. Sorry. 뭐 하냐고요? 누워 있습니다. No, it's okay. I like your voice. Thank you. 여기 지금 오후 12시 33분입니다. 12:33 PM. 아, 인스타그램이요? 네, 인스타그램 시작했죠.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그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최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본명으로, 최산으로. 근데 그 최산 했는데 그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잠깐만요, 허리만 좀 풀게요. 허리야. 네. 그래서 최점 산도 생각해보고 최닷 산도 생각해봤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뭐 이렇게 어렵게 지어야 되나? 이 생각해가지고 그냥 숫자 8하고 최산 했는데 아,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윤호가 걸어가고 있길래 윤호한테 윤호야 너 나보면은 숫자가 뭐 생각나냐? 이러는데 윤호가 3 이러길래 왜 3인데? 이러니까 너 산이잖아? 그래서 오 그래서 최 3이 되었습니다. 3 3 3 3 is Korean 3 so it's really similar 최 3 최 3AN 최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삼으로 했습니다. 입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뒤냥 이런 것도 생각 안 했고 그냥 삼 괜찮네 이러고 그냥 최삼 했죠. How is Morocco, baby? Morocco 진짜 좋아요. Morocco 진짜 좋아요. 수영장 어땠냐고요? 재밌었죠. 엄청 잘 놀았습니다. 되게 잘 놀았고. 사진이요? 나중에. 나중에 진짜 압수라고요? 나중에. 민기 사진이요? 그 민기 호랑 맞고 올렸죠. 민기가 야 올릴 거면 흑백으로 올려줘 이래가지고 아 그래 하고 흑백으로 했죠.
How do you feel about Melazine? It's crazy. Super excited. San pool photos. When? I don't know. 언젠가? 언젠가. 네, 뭐 일단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밥은 스크램블 에그랑 그다음에 빵이랑 시리얼이랑 그 정도? 크레페 정도? Is the weather nice? Yes. 여기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막 엄청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지금. 맥주 마셨냐고요? 아니요, 전안 마셨어요. 저는 안 마셨습니다. 전 나중에 먹겠습니다. 운동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몸 다시 키울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오늘도 시원하게 있네요. 오늘 아니요, 뭐 엄청 시원하진 않습니다. 예, 엄청 시원하진 않아요. 적당히. 아니, 최근에 사진을 찍다가, 아, 제가 확실히 타 멤버들에 비해서 조금 브론즈기가 확실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피부톤이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많이 닦긴 했구나 생각했어요. 브론즈기가 좀, 네. 근데 저는 제가 좀 까만 걸 좋아해서, 저는 제가 태니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전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네. 제 모습은 뭐 뭐든 괜찮지만, 뭐든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네. 제 취향은, 네. 전좀 까무잡잡한 걸 좋아합니다. 예, 운동을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이번에 뭐 인스타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자료랑 이런 걸딱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막 카테고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누구는 막 캐주얼, 누구는 막, 홍준영이 아마 캡틴이었어요. 캡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최선 섹시 아예 그런 이제 어쨌든 개개인의 앞으로의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말 개개인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창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야 왜다 별표야? 왜 별표인데? 근데 얘기해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
그냥 그큰 카테고리가 섹시였던 거고. 근데 그 안에 있던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이제 큐티 섹시 이제 그니까 인스타에서도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캐주얼한 모습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재밌게 각자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양면성, 양면성을 그냥 넌 자유롭게 표현해. 그게 너답고 너다운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냥 너의 양면성을 보여줘 하셔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그게 편해요. 겟 뭐해? 네, 진짜 분석을 저라는 사람에 대한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아, 너가 무대에 있을 때는 진짜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되게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너 무대 밑에 내려오면 되게 캐주얼하고 되게 어쨌든 따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런 양면성이란 걸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네, 엄청 아, 진짜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면성이 주제인 것 같아요. 양면성. 인스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실 이런 건잘 모르겠지만 그냥 앞으로 네, 뭐 저라는 사람에 대한 표현하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거기 안에서 여러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혁 소녀 불러주면 안 되나? 오혁 선배님 노래 좋죠. 내 곁엔 밤 머물러요. 떠나면 뜬뜬안 돼요. 그리움 두고 나먼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놀진 창가에 앉아 멀안 떠나.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 커버하고 싶은 곡이 딱 하나 떠올랐는데 아, 시간이 없어요. 네. 아니, 나중에 꼭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진행을 할까 봐요. 그 노래 중에 Castle on the Hill이라고 있어요. Castle on the Hill. 에드 시런님의 Castle on the Hill이라고 있는데, 네, 그 노래를 뭔가 나중에 밴드 분들과 함께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있다면 뭐 이러다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잡았어. 오. 오. 뭐야? 핸드폰 떨어졌는데 잡았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보여줬네. 오. 안녕하세요. 안 돼요, 지금 피부가 안 좋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계가 오전 6시 50분이에요. 너무 피곤하시면 일어나서 다시 보기로 네. 출근하셔야죠. 중계해준다고 전 들었는데, 그래요? 안할 수도 있다고요? 나는 라이브로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몸을 먼저 우선으로 챙기십시오. 응? 보이스 끌 거면 얼굴 보여줘. 그럼. 그러면 그냥 얼굴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호텔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사운드 체크하는 게. 거의 언제냐고요? 그러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아요. 아침에 깼어요. 아유, 어제 밤까지 북궁북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하지만 잤죠. 생일 MD 스포일러요? 비밀입니다. 진짜 팬미팅 대박입니다. 팬미팅 대박이에요. 진짜 준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대박입니다. 진짜 내가 어쨌든 제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짜 대박이었어. 너무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빠짐없이 다들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또 준비를 하러 이제 가볼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 love you 3000. 뿅.